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반찬 등속이고요. 저자 미상, 칸행 연도는 1513년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과전은 소주에 찹쌀 술밥을 한다. 좋은 누룩에 반죽을 하여 솔박을 만하게 만들어 소주에 넣는다. 4, 5일 후에 먹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소주에 찹쌀 술밥을 넣는다. 2. 누룩에 반죽을 하여 솔방울 만하게 만들고 소주에 넣는다. 4, 5일 후에 먹는다.